자, 오늘은 해커스 중학 영문법 1학년 거 투부 정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영상도 진도 영상이지만은 시험 대비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문법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긴 하더라도 교재 특성상 일단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선행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 정사의 형태와 용법입니다. 형태는 말 그대로 생긴 꼬라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투부정사는 투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 원형을 해석을 할 때는 뭐뭐하다 또는 뭐뭐뭐이다 어쨌든 단자로 해석되는 놈이 원래 동사로 쓰는 거지만은 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뭐하자라는 말까지 해석이 되지만은 투라는 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동사적인 속성에다가 명사적인 속성 형용사적인 속성, 부사적인 속성으로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나는 밥을 먹는다. 먹는다는 동사 맞죠?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럼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까지는 맞는데 말 끝이 지금 뭘로 끝났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나는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것도 한 문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품사의 역할로 조금 바뀌게 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좀 다른 역할로 좀 바뀌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이제 넘어가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적으로 만약에 쓰임이 된다 하면은 뭐뭐하까지는 맞는데 여기에다가 것이라는 말로 끝이 나요. 하는 것, 하기 이렇게 끝나고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게 되면서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야들의 역할은 뭐뭐할 또는 뭐뭐하는 명사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먹기 위해서 또는 밥을 먹게 되어서 또는 밥을 먹다니 어쨌든 다른 어떤 말들이 좀더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좀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필수적인 거라기보다는 선택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유, 코가 좀 맹맹해요 지금. 자, 나는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에 밥을 먹는 것을 빼볼게요. 그럼 나는 좋아한다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갔다. 그럼 나는 그 집에 갔다. 이 말만 하더라도 문장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라는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뭔가 좀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한번 빼볼게요. 얘네 내용을요. 자, to be라는 표현에다가 to 다음에 동사원형 이것만 등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표현들까지 같이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나의 목표는 이다에서 끝나. 근데 뭔데요? 건강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필수적인 형태의 그 명사적인 속성을 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Let's buy some snacks to eat. 먹을 약간의 간식을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한번 보세요. 먹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 지금 먹다인데 얘가 들어가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다 보니까 먹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뭐할 뭐뭐하는으로 형용사 용법으로 쓰고요. 자, 그녀는 여기에 왔다. 요거 한 문장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말을 굳이 안 넣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녀는 여기에 왔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품사의 역할로 좀 바뀐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적인 속성에서 to가 들어감으로 인해 다른 품사의 역할로 바뀐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부정 단어인 not이 들어가야 되는데 not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원래 우리가 to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게 또는 어디 어디로 하는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자, 여기 보세요.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은 투부 정사의 의미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명사가 오게 되면은 전치사 투가 되는데, 이거는 두 분류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투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갈 때와 투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갈 때, 그럼 얘는 뭐뭐에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뭐뭐 하나란 말이 없죠. 그죠? 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 장소는 어디 어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동사 뭐뭐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to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 어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할 이런 뜻으로 구조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문법 공부할 때. 근데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만 조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 문장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가 그만큼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어를 알아야 품사를 알게 되고, 그 품사에 따라서 문법 정리, 즉 영어 단어의 어떤 배치가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보어 자리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허투루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단어 안 되면 문법 안 되고 독해 안 됩니다. 알겠죠? 늘 내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관로 안에 동사를 투부 정사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는데, 관로 안에 있는 동사를 투부 정사로 바꾸란 얘기는 앞에다가 투만 붙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건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용법으로 쓰이는 거에 따라 갖고 조금 구분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they want, 그 다음에 to move입니다. 자, 얘는 지금 보세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얘가 없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원한다, 이 말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인 to move는 명사적 쓰임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move니까 옮기는 거예요. bookshelf는 선반이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책장. 그래서 책장을 옮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얘는 명사적으로 쓰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Angela was happy. 자, 일단 답은 to here입니다. 자, 얘를 빼볼게요. 자, Angela는 행복했다. 문장 되죠? 맞죠? 그러면 앞에가 문장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to 동사 원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여기 happy라는 단어가 감정을 나타낸다면, 감정을 나타냈을 때 뒤에 to 동사 원형은 왜 행복한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듣게 되어서 안젤라는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지금 to read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 have a book. 나는 책한권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읽기 위해서 책한 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비행기에서 읽을 책한 권을 가지고 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행기에서 읽을 책한 권이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 쓰였더라. 자, the city plans. 자, 그 도시 계획은 not to build. 뭐더라?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 도시는 계획한다. 뭐 하지 않는 것을, 새 경기장을 짓지 않는 것을 계획한다. 자, plan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 도시는 계획한다 했는데 얘를 다 빼버리게 되면 무슨 계획을 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 명사적으로 쓰였더라. 자, 민준이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요. 앞에 보시면은 민준이는 돈을 모으고 있다. 이건 문장 혼자 되거든요. 자, 6번. My hobby is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나의 취미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빼버리게 되면 내 취미는 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죠? 그래서 얘도 명사적으로 쓰였고, 얘는 부사적으로 쓰였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to의 쓰임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사 to를 얘기하는 거고, to 다음에 사람 명사나 장소 명사 들어가게 되면 전치사로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A번은 지금 보니까 to 다음에 see, 보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to 부정사 의미고, 얘는 to 다음에 school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럼 그것만 구분해주면 돼요. 자, 1번은 보니까 tell이라는 말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A에 해당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to 다음에 my birthday가 나왔으니까 내 생일 명사죠. 그럼 얘는 B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에 their goal is to protect라고 하는데, protect란 말은 보호하답니다. 그럼 얘도 다자로 끝났으니까 동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A. 자,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나에게 주었다니까 얘는 B. 마지막으로 5번. 그 영화는 이해하기엔 어렵다. Understand란 말이 이해하답니다. 그러면은 얘도 A에 해당되는 거겠죠. 됐죠? 자,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모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수민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차수민이 뒤에 is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사 is를 써버리고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사 앞에 들어간 거니까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I like에다가 차수민이란 말을 넣었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like 뒤에 차수민이 들어갔으면은 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은 차수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인 거하고 차수민인 거하고 지금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죠? 차수민은 그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꾸로 해도 말이 되니까 얘는 보어로 쓰였어요. 자, 차수민이란 말을 지금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갖고 지금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바뀌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인데, to 동사 원형을 만약에 쓴다라고 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많이 쓰는 말. To eat 짬뽕이란 말을 넣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래놔 놓고 as good for me 이래 버릴게요. 그러면 나에게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is가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은. 그래서 주어로 만약에 쓰이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뭐뭐 하기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르게 가볼게요. 나의 취미는 아까 얘기했던 투이트 짬뽕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짬뽕 먹는 것 이렇게 되는데 앞에 is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다잖아. 그러면은 짬뽕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은 짬뽕 먹는 것이 나의 취미다. 거꾸로 해도 설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어인데 얘는 비동사랑 같이 얹혀가지고 투 동사 원형 들어갔을 때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어 한번 넣어볼게요. 자, 목적어를 넣게 되면은 I want to eat 짬뽕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지금 보면은 짬뽕을 먹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쌤이 좀 디테일하게 지금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잘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예문을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주어 역할로 할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to eat 짬뽕 is good for me. 이거 대문자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to speak English is easy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뭐를 찾냐면은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앞에 내용은 무조건 주어 역할인데 해석을 할때 지금 to speak은 말하다니까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뭘 말한다는 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영어를 말하는 것은 is easy,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로 들어갈 때도 보세요. 나의 취미는 to write poems, 시를 쓰는 것이다. 시를 쓰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거꾸로 해도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indy는 원합니다. To be a vet. 수의사가 되기를. 되기를. 아시겠죠?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 자리에서 조금 더 플러스로 설명을 좀 드리면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is이라는 것을 들어가는 경우,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여기 동사가 여기 있으면은 주어 단어가 되게 길 때는 얘를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걔네 그렇게 쓰는 거니까. 알겠죠? 걔네가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치우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주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놈이 하나 그래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로 설정한다? 야, 너 일로 와. 너 가짜로라도 너이 주어 역할 좀 하고 있어. 알았어? 나 진짜 저쪽에 뒤에 있을 거니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t이라는 단어가 가짜 주어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주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주로 주어 자리에 가주 it을 쓰고 원래 주어인 진주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이때의 가짜 주어는 보통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독해를 할 때는, 특히 독해할 때예요. 글 읽을 때는 얘가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전달한다 생각하고, 야, 그거 쉬워. 그게 뭔데? 영어 말하는 거. 이렇게 읽는 순서를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가 그런 얘기지. 실제로 그냥 독해를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읽어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어로 쓰인 투부 정사구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자리가 바로 얘입니다. 얘가 명사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얼로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죄다 틀려요. 왜? 핵심이 되는 놈은 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 그랬지? 뭐뭐 하는 것들, 뭐뭐 하기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잡아줘야 되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교 1학년 명사 처음 배울 때 그때만 이제 적용되는 거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투부정사 또는 그다 뒷단을 나온 동명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 생각으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해가지고 틀릴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장담컨대.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연습 문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활용하여 빈 칸에 쓰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그럼 나는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싫어한다인데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죠? 과학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니까 to.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udy.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2번, 나의 소망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 나의 소망, my wish이고요. 이다, 여기 is 있죠. 축구 선수, a soccer player 있어요. 그럼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to become. 자, 그 다음에 3번, 소라는 그녀의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소라는 결심했다. 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지멋대로 여기다 집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같이 돼 있는 거를 보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녀의 머리를 여기 좀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는 기르기로니까 to grow. 자, 그 다음에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기타 여기 있고요. 재미있다 is really fun 들어갔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연주하는 것은 이거밖에 안 남았지. 그럼 연주하다니까 to play. 자, 그 다음에 헐 씨의 일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Ms. Hall. 일, 자, 이다, is, 그 다음에 건물, buildings. 그러면은 설계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은 to desig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가짜 주어 it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잘 보세요. 보기를. 이건 보기를 제대로 봐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to watch basketball game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 뒤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is exciting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 앞에다 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it 하나 집어넣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지금 먼저 쓰여져야 되고, 얘가 저 뒤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라펜 이즈 앞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이슬 넣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 다음에 to be an honest pers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to collect stamps is very interesting. 자, 이번에도 is very interesting 끊고 to collect stamps를 뒤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is 앞에는 뭘 집어넣어요? is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it is very interesting. 그 다음에 to collect stamp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관련된 요 이야기. 뒤에 더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To learn many languages is my plan. 자, language is 들어갔다. 여기 or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볼게요. 3번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It is my plan. 그 다음에 to learn many languag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번은 It is impossible. Impossible. 그 다음에 to keep. 그 다음에 my room clean.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특별하게 뭐를 쓴거 없이 그냥 민족의 대이동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민족의 대이동만. 자,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그 다음에 to wake up early on Sundays. 자, 그 다음 6번. To read a lot of books is helpful. It is helpful. To read a lot of books. 7번. 여기 보이죠? It is not good for. 나 이렇게 다 써주는데 니네 또뭐 대충 뭐줄 긋고 찍찍 이런 거 하지 마. 검사할 거야. Eyes to watch too much TV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투부 정사의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세요. 잠깐만요. 나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선생님 너무 빨라요. 빨라요. 영상이니까 뒤로 리와인드 하면 되잖아요. 맞죠? 또 리와인드가 뭐 뒤로 감기 하면 된다고요. 뒤로 감기. 자, 봅시다. 밑줄 친 투부정사의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A번 주어, B번 보어, C번 목적어. 자, 주어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첫 번째, 투가 제일 앞에서 시작을 하거나, 자,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할것 같으면은 얘가 투가 제일 앞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it is 뭐 하고 난 다음에 뒤에 to 들어가거나 이겁니다. 자, 보어는 뭐예요? 명확한 주어가 있고 그다음 비동사 is가 있고 is밖에 없어요. is나 was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뒤에 명사 단어 들어가는 거. 목적어는 뭐예요? 명확한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겁니다. 얘도 지금 to 동사 원형 써줘야 돼요. 자, 여기 비동사 주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갑시다. 1번. is로 시작했네. 주어. 맞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안전하다.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그 다음 2번. 보어. 왜? 유리의 취미는 모형 배를 짓는 것이다. 모형 배를 만드는 것이다. 모형 배를 만드는 게 유리의 취미 맞지? C번. 아, 3번. 마찬가지. 주어. 왜? It is not easy. 4번. 고양이는 싫어한대. 젖는 것을, 젖어지는 것을. 그럼 hate 일반 동사 들어갔죠? 맞죠? 자, 그럼 얘는 C. My plan is. 내 계획은 이다. 명확한 주어 사물. 그럼 얘는 B. My father likes. 우리 아빠 좋아한다. 신문 읽는 거. 신문 읽는 게 아빠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얘는 C. My advice is. 5번이랑 똑같은 구조지. 나의 충고는 이다. D.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얘는 C. is로 나왔죠? A. 볼 것도 없어.
그다음 10번 투로 시작했죠? 이것도 A.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과서 3과 또는 교과서 2과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언학교를 막론하고 가네.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에 대해서 교과서 특정 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술형은 걔만 나올 수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명사, 형용사, 부사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낼게 그거밖에 없거든. 자, 밑줄 친 부정, 투부정사와 쓰임이 같은 것을 모두 골래. 앞에 I don't like 들어갔죠. I 들어갔고, like 일반 동사 들어갔네. 그지? 그러면은, 주어, 명확한 주어에다가 일반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은 탈락입니다. 왜? 얘 주어라 그랬잖아. 그죠? in is 뭐시기 to 들어가면 주어라 그랬잖아요. 땡. 2번 탈락입니다. 왜? 명확한 주어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 비동사 들어갔어. 그래서 땡. 3번 맞습니다. hope 일반 동사 들어갔죠? 희망하다. 그래서 롤라는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4번 맞습니다. 밥의 남자 형제는 직업을 바꾸는 것을 결심했다. 맞죠? 5번 1번하고 똑같죠? 탈락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명사적 용법의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